융진은 한창 브라질리언 왁싱이 유행일 때 왁싱숍으로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왁싱숍 실장은 이용진의 팬이었고 차마 팬한테 시술받기가 어려웠던 이용진은 직접 했다고 합니다. 왁싱용품을 직접 구매한 뒤 셀프로 했는데 엄청 고통스러웠다고 하죠. 이후 왁싱한 걸 까먹고 목욕탕에 가서 세신을 받았는데 목욕탕 아저씨가 뒤집어 라고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용진은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목욕탕 아저씨는 뒤집어 임마! 이러면서 계속 반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용진은 저 34살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하며 목욕탕 아저씨는 이용진의 코끼리 털이 반들반들해서 학생으로 착각해 반말을 했다고 말하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용진은 동생이든 친구든 여자친구든 누군가가 본인 대신 돈 내고 계산하는 걸 진짜 극도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생들이 100원 쓰는 것조차 싫어한다고 하며 후배가 계산하려고 하면 선을 넘는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뱃사공은 이용진과 있었던 일화를 풀기도 했는데요. 뱃사공하고 이용진은 제육 덮밥을 먹었는데 뱃사공이 계산하려 하자 이용진은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미쳤어? 라고 말하며 이용진이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용진이 이런 소비 습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예전에 데이트를 하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내 모습이 나한테 너무 트라우마였다. 그래서 나중에 돈 벌면 100원도 못 쓰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 어렸을 때부터 돈 앞에서 쭈뼛거린 적이 많아서 그게 좀 상처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진의 어깨는 넓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월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며 운동선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벌어지고 각이 잡혀 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나만 이용진 어깨에 선량한 게 아니구나, 역시 개그우먼들의 이상형인 이유가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용진은 개그맨이 아닌 가수로 불러도 될 만큼 노래를 엄청 잘합니다. 특히 노래할 때 목소리가 김경호와 비슷하며 권혁수와 모창 대결에서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음 부분에서는 모두가 소름이 돋았었죠. 이 밖에도 본명과왕에서 부른 왼손잡이, 놀라운 토요일에서 부른 티얼스 또한 장난 아니었죠. 참고로 티얼스는 원키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리 용진 오빠는 못하는 게 없어, 이용진 혼자 완곡하는 거 듣고 싶다, 솔직히 웬만한 가수보다 노래 잘 부른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용진은 어딜 가든 리더로 불릴 만큼 리더십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용진은 게스트와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그 자리에서 주제를 바로 바꾼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밌는 키워드가 나와도 방송에 나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키워드면 옆에서 지속적으로 주제를 바꾸면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죠. 이에 대해 풍자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용진 오빠는 어딜 가든 리더상이다, 항상 리스펙한다 라고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이용진은 방송은 물론 유튜브와 OTT까지 넘나들고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5편의 신규 프로그램을 이끌며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 대세의 인물이 되었죠.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TVN 조립식 가족, Mnet 마이 프렌즈 이즈베러, JTBC 우리 사이, Mnet 퀸덤2, 채널S 신과 함께 시즌3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년째 출연 중인 코미디 빅리그까지 출연하며 개그맨으로서 본래 정체성도 지키고 있죠. 이용진은 한 인터뷰에서 코미디에 대한 열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어쩌면 지금이 더 뜨겁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와플 채널에서 공개되는 터키즈 온더블럭에서 터키 아저씨 컨셉으로 시원한 입담까지 선보이며 영상마다 조회수 200만회는 가뿐히 넘기고 바퀴달린 입 역시 누적 조회수 3100만회를 한 달 만에 돌파시켰습니다. 풍자는 트랜스젠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현재는 스튜디오 와플 등 대기업 소속 플랫폼에 진출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참고로 풍자의 뜻은 별풍선을 많이 뽑자 라는 뜻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풍자의 자를 아들 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죠. 풍자는 트랜스젠더라는 사회적 시선을 이겨내고 대중적인 유튜버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 스트리머, BJ들과의 합방에서도 항상 풍자가 하드캐리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방송 진행 또한 매끄럽게 하는 편입니다. 또한 여러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이 논란에 휩싸여서 나락을 갈 때 풍자는 아무런 논란에 연관되지 않았으며 매우 클린한 유튜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자는 2월 15일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오랜 기간 동거를 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풍자와 남자친구는 서로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닌 악플 때문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방송이 잘 되다 보니 그만큼 악플이 많이 달렸으며 언제부턴가 서로 눈치를 보며 생활했다고 하죠. 특히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며 상처와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풍자는 처음에는 잘 이겨내보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욕을 먹고 피해받는 것이 미안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잃을 줄은 몰랐다, 난 유서방과는 평생 갈 줄 알았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풍자의 남자친구 또한 이별하는 과정에서 악플로 고생할 풍자를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죠. 참고로 풍자가 헤어졌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줬던 사람은 이용진이었다고 합니다.
풍자는 가정을 꾸리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싶지만 못 낳는 게 현실이어서 아이를 입양할 바람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풍자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입양의 꿈을 접었다고 하는데요. 풍자는 여자로 살기 이전에 저는 트랜스젠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바람들이 저한테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트랜스젠더인 내가 아이를 입양하거나 그랬을 때 나중에 아이가 커서 받을 상처를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를 듣던 네티즌들은 항상 보면 생각하는 게 깊다, 마음이 예쁜 사람이구나, 이분 보면서 항상 현명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곽튜브의 본명은 곽준빈입니다. 곽튜브는 1992년생 부산 사람이며 곽준빈이, 곽세로이, 곽종원, 곽보틀, 명예 중국인 등의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곽튜브는 빠니보틀과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한국 대표 여행 유튜버입니다. 곽튜브는 레이를 사려다 미니쿠퍼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후 곽튜브는 운동 도중 발견한 복권 밑에서 자동차 본넬 위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러나 이 포즈가 문제가 됐으며 사진을 찍다가 본넷이 찌그러졌다고 하죠. 웃지 못할 상황을 본 SNS 이용자들은 저마다 해결책을 제안했고 곽튜브는 뜨거운 물을 본넷 위에 부어보았지만 뚫어뻥이 없어서 결국 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이게 찌그러지네, 미니쿠퍼 곽됐다, 곽됐네 어떡하나, 기분 정말 곽같겠다, 곽됐네를 여기서 보네, 사진 곽봤네 등 곽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곽튜브의 꿈은 유명해지는 것이었다고 하며 어느새 곽튜브는 모두가 인정하는 인싸로 거듭났습니다. 수많은 유명 유튜버들과 함께 합방도 진행하고 구독자 78만 명을 보유한 인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죠. 또한 수많은 연예인들과 대형 유튜버들이 곽튜브의 영상을 챙겨본다고 하며 명단에는 노홍철, 강민경, 창모, 이섭, 인물백과사전 등 이외에도 수많은 셀럽들이 챙겨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창모는 곽튜브의 생방송 때 후원도 하고 브랜드 옷을 선물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곽튜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위에 느낌표를 클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